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네,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이제 일반 클럽부 8강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8강전 이제 4경기인데요. 강호진과 엄마의 손길, 엄마의 손길과 강호진 이 두 팀의 대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또 엘리트 선수들과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데 뭐 요즘에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기본 신장에서 뭐 알 수 있듯이 아주 신체 조건도 좋고요. 또 운동력도 예. 뛰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3대3 농구 대회를 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코트나 공에 대한 적응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호진 팀의 선수들입니다. 홍완희, 정재경, 강호진, 조형범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엄마의 손길입니다. 엄마의 손길 정찬엽, 박성범, 김민식, 정성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지금 8강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 CAD나 중앙대 CAD나 칸스라는 작년에 우승팀 상당히 우승후보였는데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연속해서 그 강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자, 이런 무대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바스켓 카운트. 공격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역시나 나오죠. 예. 자, 지금 강호진 팀에서 먼저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컨택을 이겨내면서 득점. 강호진의 정재경 물발하지만 리바운드 득점. 조형범입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는 아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바로 골 밑에서 이제 리바운드 내줬을 때는 저런 레이업을 허용하기 일쑤입니다. 예. 자, 파란색이 강호진 팀이고요. 살구색 조끼가 엄마의 손길입니다. 자, 강호진 리바운드. 다시 외곽으로 조형범. 자, 조형범. 자, 안 들어갔습니다만 멋진 움직임. 다시 외곽 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엄마의 손길. 양 팀 다 빅맨들이 체육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뭐 사이즈 상당히 좋고 힘도 있어 보이고요.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초반에는 뭐 로우포스트에 볼을 집어넣기보다는 외곽 슛 시도가 굉장히 많네요. 예. 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움직임이 바뀝니다. 엄마의 손길. 자, 이 드리블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다시 안쪽으로 투입해줬고요. 자, 크게 돌면서 올렸는데요. 샷클럭 바이레이션. 사실 그 전에 이제 투맨 게임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 스크린이 정확하게 안 걸렸습니다. 예. 김민식 선수. 자, 드라이빙. 오우. 다시 한 점. 강호진. 11번에 강호진의 조형범 선수가 득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샤클락 바이레이션.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조금 더 공격을 이제 간결하게 가져가려면 자, 빅맨들의 스크린이 정확하게 걸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빙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엄마의 손길. 다시 공격 기회. 김민식 왼쪽으로 쏩니다. 두 점짜리 골발 에어볼입니다. 자, 드라이빈. 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재경. 다시 외곽에서 김민식. 자,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자, 어우, 컨택이 있었는데요. 네. 핏을 불지 않았어요. 저 정도 컨택을 일단 안 불게 되면 뭐 예. 선수들도 이제 그 심판의 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빨리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 아직 득점이 없어요. 자, 반면에 강호진 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강호진 팀의 강호진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자, 드라이빙 성공합니다. 자, 3점 라인 바깥에서 슛 페이크 이후에 드리블 돌파 아주 좋은 예. 공격입니다. 자, 이번에도 수비 한번 하면서 상대 공격 흐름 한번 끊어갑니다. 샷클락 7초.
네, 이 3대3 반코트는 돌파를 잘하는 선수 그리고 높이가 좋은 선수가 필요한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양 팀의 전력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력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 투맨 게임이 막판 막혔던 게 전체적인 지금 공격 리듬의 저하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예. 하지만 뭐 아직까지 시간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 사이즈도 좋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강호진 팀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들어오면서 아 좋아요. 자, 샷클락 버저비터 김민식. 자, 미스리죠. 미스리 울리면서 파울입니다. 자, 샷클락 버저비터 장면이었고요. 자, 바로 두 점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한엽. 자, 계속 드리블. 오! 컨택이 강해요. 예. 지금 외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볼을 건네준 이후에 지금 드리블 돌파를 가져갔습니다. 예. 자, 엄마의 손길 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수가 3명 그리고 박성범 선수만 명지전문대학교 소속입니다.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강호진 팀의 강호진 선수가 들어왔네요. 첫 번째 슛은 뭐 실패를 했지만 예. 슈팅 자체의 그 밸런스는 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자기 이름을 내걸고 팀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자, 보여줘야죠 본인이. 그럼요. 예. 왼쪽으로 자 걸렸군요. 와이드 오픈이 된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자, 강호진 들어오면서 파울입니다. 조형범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코너 쪽에서 지금 슛 페이크 쓰고 아, 크로스보 드리블이 아. 굉장히 좋았네요. 예, 더블 클러치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 1구 얻어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호진 팀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엄마의 손길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찬엽인데요. 자, 노크아웃 파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대1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이럴 때 일단 스크린이 정확하게 걸리게 되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잘 줬고요. 오!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자, 드디어 자 엄마의 손길 조금 뚫리나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뭐 스크린이 완전히 정확하게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 볼핸들러 쪽에 두 명의 수비가 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골 밑에 수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2 두 점 차인데요. 자, 엄마의 손길 지금부터 이 점수가 필요한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더 좁히지 못했고 강호진 팀의 강호진. 자, 강호진 베이스라인 쪽 네. 외곽으로 연결. 자, 슛 모션 하고 드라이빙 더블 클러치. 멋지네요. 자, 멋지게 득점 홍완희 선수의 득점입니다. 지금 강호진 선수가 판단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3점을 네. 지금 아크 바깥으로 안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동료들이 다시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지금 재차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아, 이번에 멋진 그림 같은 장면 하나 나왔습니다. 상지 영서대학교 2학년 홍완희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강호진 팀은 또 연합군입니다. 아, 깨끗합니다. 미드로인지 홍완희 스크린을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좋네요. 예. 자, 리바운드 김민식. 자, 3세컨인가요? 자, 공격권 다시 강호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더라도 이게 판단이 굉장히 좀 빨라야 돼요. 예. 자, 강호진 아 움직임 좋네요. 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정재경. 하지만 트래블링 맞아. 예. 정재경 선수의 트래블링 본인도 멋쩍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미드레인지 불발 김민식. 자, 리바운드 엄마의 손길 잡았어요. 공격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바로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정찬엽. 자, 이 3대3 반코트에서는 공격 리바운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아, 하지만 드라이빙 돌파가 너무 좋네요. 홍완희. 야, 지금은 진짜 멋진 유로스텝입니다. 예. 유로스텝의 이은 마무리까지 홍완희 선수가 기록했고요. 다시 공격권. 강호진. 강호진의 강호진. 네. 자유 투었습니다. 슛 동작. 아주 영리한 공격이죠. 크로스오버 예. 드리블로 첫 번째 스텝을 뺏어놓고 이제 일부러 접촉을 툭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자, 명지전문대학교 소속의 2학년 강호진 선수. 자유투 얻어낸 건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 불발 리바운드 엄마의 손길. 자, 엄마의 손길은 오늘 교체 선수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뛰어줘야 되는데요. 아. 드라이빙 성공합니다.
개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지금도 이제 공중에서 부딪히면서 접촉을 만들어냈죠. 예. 정차점이 했고요. 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네, 이제 아까 바깥 나왔다가 이제 빠른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정찬엽 그리고 강호진 두 선수가 네. 양팀 에이스예요. 아, 잘 싸워줬어요. 자, 리바운드. 아, 이걸 놓쳤어요. 추격 실패. 자, 두 점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엄마의 손길이 따냈습니다. 동료끼리 지금 리바운드 다툼을 했죠. 예. 자, 두 점 던지지 않았고요. 확률 높은 공격 시도 미드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외곽으로 쳐냈습니다만 강호진 팀의 강호진의 리바운드. 자, 베이스라인. 야. 자, 파고들면서 슛 득점. 돌파가 정말 날카롭네요. 네. 자세도 낮고. 네. 첫 번째 스텝이 폭발적입니다. 아, 홍환희 선수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아, 인사이드로 찔러줬는데요. 수비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 전에 샷클럭 바이레이션. 자, 12초. 지금 4대 8인데요. 자, 레디의 작전 시간 요청이군요. 자, 엄마의 손길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6초. 자, 뭐 시간상으로는 충분한데 엄마의 손길이 그 시간 동안 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추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2점 한 방만 터지면 또 게임 양상을 모르게 되는데. 예. 확실히 또 이런 패턴을 확실하게 또 가져가고 있는 강호진 팀입니다. 예, 강호진의 14번 홍완희 선수의 활약상인 것 같은데요. 아, 드라이빙 높아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리버스. 한 박자 빠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블락을 네. 또 피했죠.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강호진 공격 실패. 피스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엄마의 손길은 수비 하나 잘했거든요. 쫓아가는 점수 필요한데요. 아우. 자, 여의치 않아요. 샷클락 3초. 2초. 아, 샷클락 못 봤어요. 쏴야죠. 아, 아, 들어갑니다. 샷클락 부서져 비터. 정찬영. 자, 8대 5. 다시 강호진 리바운드 잡아라 했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점퍼. 어우, 네. 또 들어가네요. 홍환이 드라이빙도 좋고 중거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완전히 비워두면서 1대1 하라고 지금 내버려 네. 둔 거죠. 그렇죠. 9대5입니다. 자, 박성범 미드레인지 불발.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바로 올라갑니다. 홍환이 2점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조형범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에어볼입니다. 엄마의 손길 곧바로 공격 연결입니다. 스텝백 걸렸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 터치. 예, 강호진 팀에서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사실 3점 라인에서 이제 2점 라인 바깥에서 저런 샷을 블락하는 게 어려운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6점 차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5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샤클락 바이레이션까지 나옵니다. 아, 이게 자, 3대 3이 예. 12초이기 때문에 항상 좀 샤클락을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예. 속전속결 해야죠. 그럼요. 자, 페이드웨이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가 홍환이에게 연결이 됐고 강호진의 강호진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37초. 자, 리바운드. 홍환이. 아유. 강호진 팀은 강호진도 잘하고 홍환희 선수도 돋보이는 모습. 이 야, 선수 빠른 돌파 마무리 안 됐어요. 탄력이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예. 운동 능력을 상당히 잘 좀 활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5초 남았습니다. 이 점수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 자, 이미 뭐 선수들도 알고 있네요. 엄마의 손길 8강까지 올라왔는데 자, 4강 길목에서 자, 여기서 강호진에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자,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에어볼입니다. 9대5 넉점 차로 강호진이 엄마의 손길을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합니다. 아, 개인기가 뭐 굉장히 좋은 가드 그리고 굳은 네. 일에 능한 빅맨들 아주 이 조화로운 강호진의 이 스쿼드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호진은 4강에 갔고요. 남자 일반부 클럽부입니다. 자, 클럽부의 두 번째 8강 경기는 잠시 뒤에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ark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